박항서 감독은 앞으로에서 3년 더 코치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 코칭 분야로 전환하기 전세 팀을 이끌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떠난 뒤 지난 2월 14일 한국으로 돌아온 박항서는 언론과 팬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계획. 박 감독은 고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에서 감독을 맡을 생각은 없다. 현재는 유소년 축구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위험 요소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으로서는 베트남이나 한국에서 코칭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내년에는 직책을 바꿀 예정이며 가족 및 대표자들과 새로운 직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항서 감독은 앞으로에서 3년 더 코치직을 맡을 만큼 체력이 충분하다고 느낀다며 앞으로의 계획에서 직책과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팀을 이끄는 것과 클럽팀을 이끄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시절 사임 후 유소년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계획을 계속해서 추구했으며 베트남 축구연맹 BFF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보를 더욱 공유했습니다. 박항서가 코칭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업적으로 인해 한국에 재능 있는 코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능한 선택 중 하나는 더 강력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축구 플랫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박항서 역시 코칭을 넘어 자신의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 새로운 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기간 동안 그는 적합한 팀을 이끌고 경험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조수로 활약한 뒤 베트남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도 새 팀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팀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떤 환경에 속할지, 어떤 환경이 단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각에선 박 감독이 대표팀 차원에서 축구가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그의 기술과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누구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관객들은 분명 박항서 감독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어쩌면 그것이 유망한 새로운 장이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전개로 베트남 U20의 황 안통 감독은 2023 U20 아시아 결승전을 준비하기 위해 UAE 훈련에 참가할 선수 30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약 3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베트남 청소년 축구 훈련센터 하노이에서 황 안통 감독은 가장 적합한 선수를 선발하고 팀의 노력과 치밀한 준비를 칭찬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U20 대표팀은 2월 15일 이른 아침 UAE로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 2월 18일, 두바이 FC 2월 23일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황 안톤 회장은 이것은 U20 베트남 대표팀의 마지막 모멘텀 단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전술적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준비 기간을 3에서 4일 더 가질 예정입니다. 두바이 FC와의 경기는 2월 20일 이후 인원이 꽉 찼을 때 코칭 스태프가 선수단을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말했다.